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막으셨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소리들이 참 많고요. 각자의 의견이 참 큽니다. 그 각자의 의견과 각자 그 옳다고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다 들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은 정보로 돌아갑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유튜브를 쳐보면 뭐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 있고, 또 쓰레기 같은 내용들도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고 생각이 있으면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요 거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로 세워진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각자 자기 일을 해가면서 그중에 좀힘 있는 영웅이 나온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요, 사람들이 함께 뭉치고 모여서 이제 큰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곳에 높은 탑을 세우자. 높은 탑을 세워서 우리 멀리서 가서도 탑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노아 홍수로 우리가 다 물에 수장돼서 죽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홍수가 넘쳐도 빠지지 않을 만한 좀 높은 탑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 올려 갔습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때 당시에 뭐 문화라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 불도 제대로 없고 뭐 문화라는 부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우리 고향을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사냥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제일 좋은 방법이 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고 방향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모든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는데 하나님과는 안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과 안 맞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함께 뭉쳐서 우리가 한 일을 하자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은 의견들, 필요한 의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견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공, 개인적인 성공, 또 자녀들을 향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원하는 것을 향해서 인생을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또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박수쳐 줍니다.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살도록 놔둬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의견을 모았고 함께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았기 때문에 요즘 집단 지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그것이 가장 꽃피는 정치적인 형태가 오늘날 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많은 곳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특별히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맞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바벨탑 쌓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바벨탑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제 후손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꾸며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일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길을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가끔씩 저희에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의 길에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 두고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세워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자기의 힘을 모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수많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주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전 운동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 내 개인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발전된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시작되어지는 천국의 축복에서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천국을 붙잡으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천국의 축복을 맛보는 순간 바벨탑보다 이 천국의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땀을 흘려야 될 곳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쌓는이라고 인생을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하게 하시고 바른 인생의 목표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복의 날,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되는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언약과 인생의 바른 절대 계획을 붙잡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대열 속에 저희가 부름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며 천국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쌓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참된 길과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다가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인간관계가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